이제 저희 신원동 현장 현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제 예전 공사 전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시다시피 두 개의 출입구가 있었는데 두 개의 출입구가 이제 하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하나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이 도어의 위치가 예를 들어 이쪽에 위치할지 여기 위치할지 여기 위치할지에 따라서 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어의 위치를 오른쪽에 좀 가깝게 설치한 이유는 이쪽 공간을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관의 어떤 창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가령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신발장은 커질지 모르지만 다 동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실질적인 창고 공간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출입구의 위치를 처음 잡는 것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디냐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공간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현재 초인종이 있고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현관을 좀 들어왔는데요. 네, 우선 현관을 들어오면 제일 정면에 지금 보이시는 게 신발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약간의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현관에 보통 신발장 주변에 많은 짐들이 필요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골프채, 낚싯대, 뭐 자전거, 유모차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은 필요한데 현관 옆에 창고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사료돼서 저희가 이제 내부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실제 이 공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우선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특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 대부분 이제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천정 같은 경우는 조명을 어떤 걸 사용했냐면 펜던트 형식의 이런 조명을 내려오게 하지 않고 매입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매입 조명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별도로 개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이번 현장의 느낌은 모던을 기본 컨셉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좀 마감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정면에 보이는 신발장 같은 경우도 두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열어봐 볼게요. 이렇게 이제 상부하고 하부가 있는데 이 상부와 하부를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도어 한 짝의 사이즈가 전체 도어 하나가 제작이 되면 뭐 신발 하나를 빼더라도 이 전체 도어를 열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도어 이 신발의 용도들이 정해져 있어요. 주로 자주 쓰는 신발은 이쪽 영역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어는 되게 단순하게 가볍게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상부는 좀 장기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하부장은 좀 수시로 쓰는 신발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부와 하부를 나눴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신발장보다 길게 제작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 신발장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200 정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작할 때는 1800에서 2200 사이로 제작을 하는데 2200인데 심지어 하부 띄움을 한 상태에서 2200이기 때문에 하부 띄움 저희가 지금 약 180 정도를 했거든요. 180을 더한다고 하면 실제 이 현관의 층고는 2.4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공간에 이렇게 큰 도어가 하나가 이렇게 비대하게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상대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나눠서 상부장과 하부장 나눠서 시공을 했고 역시 하부 띄움을 하면서 동시에 내부에 이제 간접 조명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는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뭐 보시다시피 베이지색 계열의 굉장히 밝은 색깔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관은 신발을 신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신발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걸어 다니다 보면 신발이 벽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집들이 이 걸레 바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보통 이 걸레 바지를 내부에 있는 목재로 되어 있는 걸레 바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벽체 마감을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권장하는 거는 바닥 타일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바닥 타일하고 동일한 재료를 꼭 써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타일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더라도 막 부딪히고 오염이 되더라도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측면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창고 공간인데 똑같은 현관을 조성하는 공사지만 현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현관의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유용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 집에 전기 배전판이나 통신함은 다 이곳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단 이런 밀폐된 공간을 만들 때는 꼭 신경 써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환기인데요. 지금 여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강제 흡기 방식인 환풍기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저희도 이제 왼쪽 상부에 환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공간에 이제 주로 우산을 놓을 수도 있고요. 좀 약간은 습한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 보면은 실제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꼭 조명 스위치도 기본 조명 스위치와 환풍기 스위치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를 좀 강제로 빼드릴 수 있게끔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관 중문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중문은 이렇게 안쪽에서 거실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이 색상을 좀 자세히 보시려면 들어가서 거실 방향에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 지금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이 중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좀 특이한 디자인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일반 공사 사례들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중문이실 텐데 우선 이 중문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내부 공간 디자인을 설계할 때 전체적으로 공간을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브라운 색상을 기본 이제 베이스로 하고 그 브라운 색깔에서 이제 좀 비슷한 색깔들로 색깔의 강약을 줬는데요. 우선 중문은 그 브라운 색깔과 인접한 색깔 중에 골드 색상이 있는데 우선 골드로 좀 포인트를 줬고요. 들어올 때 이제 고급스러운 딱 느낌이 제일 먼저 날 수 있게끔 중문에 포인트를 줬고 우선 유리는 모루 유리라고 하는 유리입니다. 실제 유리의 종류도 워낙 많은데 되도록이면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항상 그 유리의 종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쭉쭉 수직으로 뻗은 유리를 모루 유리라고 하고요. 요새 트렌드 중 하나인 뉴트로 느낌을 살려서 전체적인 공간에 딱 크게 힘을 줬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현관 바로 상부에 딱 현관만을 위한 조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면 포인트고요. 또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 했을 때 가장 좋은 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꼭 전체 소등 버튼을 하면 좋다는 거. 여기 보시면 현관 바로 측면에 이 스위치를 끄면 이 모든 공간의 전기 조명들은 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꼭 현관 공사랑 관련된 부분 할 때는 전체 소등 스위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현장에서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현관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현관의 방향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창고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고 공간은 있으면 좋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사이즈는 제가 도면에서 참고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층고가 높은 신발장의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상부와 하부로 나누면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발장 그 바닥 타일로 걸레 바지를 같이 돌려주면 실제 유지 관리가 좋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렇게 포인트 되는 도어를 중문에서 써주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여섯 번째 전체 소등 버튼 사용해 주시면 좋다는 거. 아, 그리고 한 가지 일곱 번째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현관이 있으면 현관의 경우는 이렇게 손때가 많이 타요. 특히 이 부분이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현관 이제 좀 오래된 집들 가보면 현관의 모서리 부분, 이벽, 뭐 가령 이벽 이런 데들이 때가 많이 타는데, 여유가 되신다면 현관은 벽체의 마감을 벽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시트지 혹은 페인트 광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가 때가 타도 나중에 얼마든지 깨끗이 닦아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보시면 반광이라고 해서 약간은 광택이 있으면서 코팅이 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염이 돼도 관리가 용이해요. 그래서 현관은 유지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현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거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